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고향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향, 정철호. 늙으면 죽어야지. 당신의 그 한마디가 습관처럼 귀를 때립니다. 그 여름의 귀향길, 흔들리는 완행 열차의 유리창 너머로 지난날의 일기장이 펄럭입니다. 마을 어귀. 천하대장군이 큰 입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낡은 초가집에 거미줄이 햇빛에 보석처럼 빛납니다. 고향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없는 이곳, 당신이 제게 고향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당신의 고향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과연 고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인가? 나의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고향인가?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 곳이 고향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고향인가? 조상님들이 있는 곳이 고향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리를 아메바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전에서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운 옛날 길, 완행 열차를 타고 고향을 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덜컹거린 기차에서 계란을 까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던 추억. 이제는 과거가 되었지만 간혹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내 눈시울을 자극합니다. 시간은 가고 추억은 남고 사람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고향이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곳이 아닌가 해서 이 시를 써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었던 사람, 당연히 부모님이시죠. 그 사랑의 절반에, 아니, 10분의 1도 사랑하지 못한 못난 놈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게 고향은 바로 부모님, 당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고향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